예. SBS에서 예전에 그 예. 어부작으로 그 땅굴을 그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려다가 몇회 내보냈다가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연천 땅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번 방송하고 두개 방송이 저지당했습니다. 아, 두 편이 방송이 안 됐군요. 네, 안 됐습니다. 5부작으로 계획이 됐는데 4부하고 5부가 방영이 안 됐고 1, 2, 3부만 방영이 됐습니다. 아,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방송국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방송국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제가 직접 그 방송국 관계자였던 고철정 기자, 고철정 네, 예. 기자가 항변을 했어요. 왜 방송을 안 내보내냐? 아, 그 방송국, 고철정 그때 당시에 그 PD였나요? 아, PD가. 예, PD였습니다. 종합 PD였는데 네. 그 항의를 하다가 그분도 다른 곳으로 저 인사이동이 발령이 되고 4부, 5부가 방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야, 그거를 갖다가 제가 가족인 공교롭게도 그 SBS 지배주주 지금 뭐 태영 워크아웃된 그 태영 그룹의 윤세영 회장님이 우리 외가의 그 어른이신데 아. 그분이 그때 방영 세 번째 하고 퇴근하려는데 네. 청와대에서 차들이 비서실에서 나와가지고 앞뒤 문을 다 막고 네네. 윤세영 회장님 퇴근 하는 차량을 막아서서 청와대로 강제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 그 사유가 혹시 밝혀졌나요? 그 사유는 이제 제가 직접 들었죠. 네. 윤세영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어, 그래요? 저보고는 시대를 잘못타고난 영웅이다라고 아, 얘기를 했고 네네. SBS에 아주 지대한 정보를 줄 테니 방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박지원 비서실장 박지원이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네, 정권이었었나 김대중 그죠? 정권이었죠. 김대중 정권이었죠. 근데 그 이야. 제보가 뭐였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제 SBS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를 준게 뭐냐 하면 순환공항에 네네. 김정일하고 김대중하고 미팅 날짜가 결정이 됐다. 아하. 이거를 보도를 제일 취재권을 주겠다. 하하. 라고 하면서 방송을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가 무마가 됐죠. 아,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땅굴 그 방송을 그냥 뭉개버렸군요. 네,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해서 강제추종까지 당했고 우리가 이겼는데 네. 나중에 본심에서는 저기 뭐야 형식적인 외관적인 이유를 대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제기를 해서 또 강제추종이 떨어지는데 또 2심에서 기각을 시켰고 아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SBS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연천에서 인공 땅굴이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이 동굴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남았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농가의 지하 40m에서 지난 2000년 돌들이 3월 파면으로 SBS 쌓여 뉴스 추적팀은 경기도 인공 연천군 백학면 지하에 이 동굴이 북한에서 파내려온 인공 땅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카메라에 의해 확대돼 보이는 작은 자연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탐사대가 대형 시추공을 통해 지하로 직접 내려가 보니 가로 2.5m, 세로 2.2m 크기의 동굴이 발견됐고 전자파를 이용한 물리 탐사에서도 동굴 모양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끝내 인공 동굴임을 인정하지 않자 제보자였던 이창근 씨는 국가를 상대로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인공 땅굴이라고 판명을 받았고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직접 동굴 안을 조사해서 의혹을 풀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와 방송사, 국방부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굴 영상이 네. 상당히 그 민감하게 대두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 김대중 정권의 그럼요. 에게는? 영상이 최근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영상이 나왔거든요. 짤막하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아, 그 SBS에서 올린 게? 예, 방송한 것. 아,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서면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도 있어요. 아하. 그때 기자들이 방영을 했던 것.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연도로 봐서는 한 2000 뭐 몇 년도인가요? 2002년도?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5월 6일. 아, 2000년 5월 6일? 네, 네. 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굴 발굴이 어떻게 예, 그 발굴하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단장님 그 탐사대에서 발굴을 한 건가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네. 잘 요약하면 네, 예. 땅굴 민원이 90년대 88년도부터 계속 지대하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8, 군이나 아니면 민간인 탐사대나. 그래서 1990년 10월달에 민간 탐사대, 그러니까 네. 남침 땅굴 민간 탐사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서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그 충현교회, 네. 충현교회에도 지목하시고 안현교회에서 목회 활동하시던 김지길 감독님이 계셨어요. 김 누구요? 김지길 감독님. 아, 그러니까 감리교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네. 그 김지길 감독님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제가 김지길 감독님하고 친한 분이 또 이태호 동아일보 전 해직 기자 출신인 이태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아, 예. 그분은 예, 예 아는 그래서, 분이네. 네, 예, 이태호 형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김지길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됐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수십 개를 갖다가 드렸어요. 네네. 그 다음에 지하에서 나오는 갱차 소리며, 인민군 밥 먹는 소리며, 대화하는 소리며, 이런 소리를 다 들려드렸죠. 아, 그때 당시에도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습니까? 예, 예. 그 청음 자료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지길 감독님이 나보고 기다려라. 너 중요한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만난 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셨어요.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예,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단장님이요? 예, 예. 그래? 김지길 감독님 가면 김지길 감독 외 1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접니다. 보고서에? 확인이 그때 98년도에 됐고 제가 만나서 자료를 다 드렸을 때 엄청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요? 군이 진짜 이거 이렇게 침범했는데 군이 모르느냐. 어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안기부 부장이셨던 권영애? 권영애 네. 장군요? 권영애 안기부장님이 지시를 했죠. 청와대의 돈이었으면 안기부 돈으로도 움직여라. 아, 네. 그래서 30억을 배정해서 동두천시 광암동 의정부 가능 3동 그 다음 연천 백학면 9mm 이 세 군데를 10억 집회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절개를 해라 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 그때 그렇게 명령했어요. 네, 근데 저는 비선으로 나 빠졌죠.